10만 건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인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제가 착각을 했네. 어제 오후 그동안 3일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도실 때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광주 현장은 그야말로 이런 사고 현장이고 특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항의도 하고 이랬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사실은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사고 현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무슨 항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한 애정을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좀 늦게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고 현장을 좀 수습을 빨리 하고 실종자 가족도 빨리 찾아야 되고 구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광주는 그야말로 언제든 어느 때든 늘 선거 전략상 찾는 곳이고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그때그때 굉장히 유연하게 당에서 변경하고 그런 거지 전혀 변기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네.